쭉 늘렸다가 운동은 너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초심자들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처음에 욕심내지 않아도. 그렇죠. 발끝은 항상 몸쪽으로 당겨놔야 돼요. 다리 운동 같은 경우는 집중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영양 섭취. 탄수화물 좀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단백질량도 좀 체계적으로. 운동 후에 영양 섭취를 하실 때 저는 계란을 좀 스크램블을 많이 추천해요. 부드럽고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네. 소화가 잘 되거든요. 아 뭐야 아빠 빵 주는 거예요? 아빠 거예요? 네 근데 엄마 건데 엄마가 아빠 먹어줄 텐데요. 아 진짜?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어, 나 먹어도 되나? 갓김치는 가시네.
아쉽다. 울지 말고 웃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한테 집어주고 둘 돌아가면 셋. 이 정도면 됐죠? 화이팅! (웃음) 지금 할 운동은 햄스트링, 여기 다리 뒤에 있는 근육. 햄스트링은 되게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운동이고, 얼굴도 나이 들면 탄력을 잃으면 자꾸 흘러내리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탄력을 잃으면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접시처럼, 화분 받침대처럼 받쳐주는 근육이 햄스트링이거든요. 발에 이 위치는 11자에서 약간 8자는 상관없습니다. 어깨 너비보다 넓지 않게. 그대로 숙이는 느낌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 힙을 빼는 느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무릎은 아주 약간 구부려져야 돼요. 그대로 힙을 밀어주면서 일어나는 거. 개그맨들이 이제 나무젓가락 고무줄 해갖고,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부러뜨리는 느낌. 마지막에 그런 느낌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돼요. 쭉 늘렸다가, 힙을 강하게 수축. 쭉 늘렸다가 힙을 강하게 수축. 허리는 계속 아치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뭐 레일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35kg, 40kg 나가거든요. 근데 자기 체중에서 무게를 얹기 때문에 좀 부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초보자들은 마이너스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내려갈 때 받쳐주는 근육들이 더 많이 와요. 보면 이렇게 보면 내려 여기 선이 생기는 게 보이잖아요. 받아주는 브레이크가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힙이랑 요 햄스트링 쪽이 많이 활용되고, 여기 보면 선이 있어요. 요 기준으로 좀 올라가거나 여기 위치하거나 많이 내려가면 여기 바깥쪽 아랫부분 하려면 좀 아래로 당겨야 돼. 이렇게는 못하고요. 이렇게 내려가 뒤꿈치가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이 정도에서 넓게 벌리면 안쪽이고 스탠스가 좁으면 좀 바깥쪽에 많이 활용돼요. 내려가고. 그러니까 90도죠. 이게 90도, 이 정도가 90도예요. 90도보다 사실 조금 더 내려가야 돼. 그래서 뒤꿈치로 눌러줘서 해야 돼. 그러니까 100% 펴는 거잖아요. 90%만 펴야 돼요. 95%만. 100%를 자꾸 펴버렸다면 무릎이 실제로 달아버려서 연골연합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이걸 보고 고문기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순관절 운동이에요. 무릎관절 딱 하나만 쓰는 운동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내측관근, 외측관근, 대퇴직근, 요 세 개가 있어요. 안에 봉봉근이라고 내전근이라고 네 개. 그래서 대퇴사두근이라고 그래요, 앞쪽을. 근데 이 부분과 요 부분에 분리하는 운동. 다 펴도 돼요, 이건. 100% 펴도 돼요. 밖으로 이제 8자가 되면 안 되고 11자로 놓거나 안으로 약간 안장다리처럼 하셔. 항상 모든 운동은 힘을 쓰고 후 내뱉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 운동을 꼭 안 할 수 없어서 오늘 해봤는데, 다리 운동 같은 경우는 집중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영양 섭취. 탄수화물 좀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단백질량도 좀 체계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